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베어브릭 41탄 홀박스입니다. 베어브릭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실만한 아트 피규어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매디컴토이에서 발매한 곰 모양의 아주 작은 피규어 시리즈입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이제 정식 시리즈가 41탄까지 발매가 되었고, 이제 곧 42탄이 발매될 순서인데요. 41탄이 인기가 높았던 터라 이제 한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 이렇게 한 박스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꾸준히 베어브릭을 모았는데, 이번 41탄만 예약하는 걸 깜빡해서 놓쳤다 보니, 뒤늦게서야 이렇게 구하게 됐네요. 네. 자, 뭐,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그 시리즈이기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모으던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이 베어브릭을 차례차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열기 전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이 홀박스를 예약을 놓쳤기 때문에 뒤늦게 구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박스 24개 세트가 아니라 3개가 빠진 세트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홀박스를 구하려다 보니까 요 세 개만 따로 먼저 판매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개는 그 매장에 있던 이전 세트들, 6탄, 11탄, 그리고 29탄, 이렇게 3종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42탄 열기 전에 번외편으로 이렇게 따로 구매한 과거의 세트를 한번 먼저 열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6탄부터, 자, 이 중에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호러라고 써있죠. 요 시리즈를 하나 가지고 싶은데 아니면은 아티스트. 제가 이 아티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면은 이렇게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와 본편이 같이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녀석이 나올지 이런 식으로 뜯어주면은. 하나, 둘, 짠! 트론! 트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어디 보자. 12.5%. 높은 확률이네요. 그냥 평범한 트론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티스트가 나와주길 바랬지만, 뭐, 아쉽네요. 조금은. 어쨌든, 트론이 나왔고요. 오, 색상이,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트론하고 조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프린팅이 상당히 예쁘죠. 자 다음은 11탄. 11탄에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한데 역시나 저는 이 아티스트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좋겠네요. 자 과연 나올지 아티스트 판이. 실제로 저는 아티스트하고 클리어 버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위주로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자 어디 보자. 여기서 뜯어서 하나 둘 짠! 뭐지? 뭐지? 자, 묘하게 징그러운, 뱀 비늘 모양 같은데, 보시면 처음에 패턴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아니라, 여기, 애니멀입니다. 내가 이게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없는 거니까 나쁘진 않네요. 확률은 8.3%, 8.33. 이 아티스트가 이쁜데 참, 뭔가 아쉽네요, 이건. 어쨌든, 애니멀. 11탄은 애니멀이었고요. 자 마지막 번외편 29탄 29탄을 한번 보면은 자 뭐가 나올지 이번에도 역시나 이번엔 제가 이 큐트하고 이 애니멀이 없거든요. 아티스트 요건 있는데 요것도 없네요. 아티스트 개인적으로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뜯어서 하나 둘 짠. 클리어도 괜찮은데 자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잠깐만. 자 이렇게 여름날에 잘 어울리는 젤리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젤리빈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그 위주로 모으고 있긴 한데 젤리빈이 사실 얘는 중복이에요. 근데 마음에 드네요. 젤리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뭔가 장식 효과가 난다고 할까요? 굉장히 귀엽죠? 뭔가 여름 패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1탄을 열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일단 목록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류가 이번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41탄이 인기 있던 이유가 이 아티스트.
아티스트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 역시 크리까지 하면은 여섯 종입니다, 총. 거기다가 애니멀은 톰과 제리. 야, 이거는 살 수밖에 없죠. 일단 쭉 훑어보면 젤리빈, 아, 베이직, 젤리빈, 그 패턴, 플렉. 이게 어디 나라 국기였지? 어쨌든 호러, 그리고 SF. 이번엔 그 더 보이즈에 나오는 그 슈퍼맨을 패러디한 그 악당 캐릭터. 그리고 큐트. 큐트는 마루코 같네요. 그리고 톰과 제리, 그리고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중에 얻고 싶은 아티스트가 바로 요거거든요. 빌리어네어. 빌리어네어하고, 나머지는 사실, 톰과 제리만 역시크릿까지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역시크릿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겠네요. 뭐, 어쨌든. 자, 과연 첫 번째는 뭐가 나올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사실 진짜 현실 가챠 같은 느낌인데, 자. 일단은 카드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안쪽에 카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카드를 따로 깨지 않는 성격이라. 자, 이런 식으로 열어서. 자, 첫 번째. 하나, 둘. 짠. 처음부터 시크릿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뱅크시. 뱅크시 패턴에 여기 보이시죠? 브랜달리즘. 뱅크시 베어브릭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슈퍼 시크릿은 아닌데, 일단, 슈스는 맞나? 어쨌든, 제가 원하는 아티스트가 나와버렸습니다. 초장부터 이게 뭐죠? 보시면은, 목록이 없습니다. 이거, 시작이 좋은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뱅크시.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완세트는 다 못 먹을 것 같네요. 시크릿이 나와줘가지고 이거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다른 아티스트가 풀로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자, 어쨌든 두 번째는 바로 뜯어서 하나 둘 짠. 아, 베이직이네요. 베이직이 그 베어브릭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번 베이직은 이 박스 색깔하고 똑같은 그런 계열의 파란색인데 되게 심플하고 상당히 볼만한 것 같네요. 처음에 시크릿이 나와버려가지고 뭔가 감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아주 기본적인 파란색, 하늘색의 베이직이었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차례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리즈 41탄의 세 번째는 베이직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이직이 좀 너무 많으면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짠. 제가 원하는 아티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뮤턴트 미닐 하드코어. 사실 아티스트를 원하긴 하지만 이 배경 스토리나 어떤 메이커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근데 뮤턴트 미닐 하드코어 뉴 헤븐 시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주 악마적인 프린팅이 잘 들어가 있죠. 자, 바로 네 번째까지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보자. 이번에 뭐가 나올지. 하나, 둘, 짠. 이번엔 젤이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바로 그 젤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뭔가 새침투기 같은 그런 표정이죠. 네, 뭔가 재질도 무광 재질이라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팅도 깔끔하고. 자, 이번엔 젤리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몇 개 뽑았죠? 다섯 개째네요. 이제 네 번째까지 전에 젤리가 나왔고 이제 다섯 번째. 카드가 뽑혔네. 자, 과연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올지. 아티스트 나와라. 제발, 하나, 둘, 짠! 요것은 아티스트죠, 요거. 의외로 잘 나오는데요? 자, 이번 아티스트는 8시 16분이다요. 찻잔에 커피를 이라고 써있는 뭔가 커피색의 베어브릭인데, 이게 일본에서 배우 무로치요시가 디자인한 뭔가 그 베어브릭이라고 하네요. 네, 그분을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이쁘긴 합니다. 네. 뭔가 커피 같기도 하고 초코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섯 번째는 아티스트가 뽑혔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를 뽑아보죠. 이렇게
자, 벌써 여섯 번째. 이번에는 과연 뭐가 나올지 세상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대되는데, 베이직만 아니어라 제발. 하나 둘 짠. 오, 마루코는 9살. 마루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루코는 9살에 나오는 치비 마루코인데, 뭔가 베어브릭에 프린팅돼서 그런지 좀 떡대가 있어 보이네요. 뭔가 두꺼워 보입니다. 네. 뭔가 기괴하면서도 귀여운 듯한 그런 프린팅 같은데, 괜찮네요 이것도. 자, 다음은 일곱 번째. 오, 하나 뽑아가는데 양이 적어질수록 조금 불안해집니다. 제가 원하는 빌런웨어 보이스 클럽 맞나? 보이스 클럽? 얘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일곱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번째는 하나 둘 짠. 오, 호러네요. 호러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오, 생긴 게, 근데 호러라고는 하지만 조금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뭔가 삐에로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인어인가요? 이거 지금 비늘이 있고 뭔가 여기 지느러미 같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네, 호러가 뽑혔습니다. 호러는 사실 딱히 마음에 드는 컬러링은 아니네요. 자, 다음 여덟 번째. 자, 일곱 번째까지는 무난했고요. 좀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 개를 뽑아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거는 여덟 번째. 하나, 둘, 짠. 오, 톰 나왔습니다. 톰. 자, 그러면 이제 열 번째. 열 번째면은 일단은 완세트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직 조금이요. 네. 아직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번엔 얘 왜 이렇게 안 뜯어지죠? 이상하게 뜯었네요. 자, 이번에는 과연 뭐가 나올지. 베이징만 아니어라. 하나 둘 짠. 아, 이번에도 호러네요. 호러 중복이 한번 나왔습니다. 드디어 슬슬 중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호러 중복이 나왔고요. 이상하게 보이는 표정, 여기 우리 제리와 함께 딱 두면은, 아, 이 두 개 세트는 완성이 됐네요. 사악한 톰과 뭔가 되게 새침대기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제리까지. 마음에 듭니다. 다행히 이 두 개 세트가 안 나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안 나오면 어땠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나왔네요. 자, 바로 아홉 번째 걸 한번 까보도록 하죠. 아홉 번째는 과연 뭐가 나올지 새삼 기대가 되는데, 일단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시크릿까지 있고. 자, 베이징만 아니어라. 제발. 하나, 둘, 짠! 아, 이번에도 아티스트인데, 아티스트 생긴 게 조금 무섭게 생겼죠. 자, 이번 아티스트는 만화 원작의 주인공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네지군? 네지상? 네지씨? 네지씨겠죠, 아마. 네지씨라는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만, 생긴 게 뭔가 되게 무섭네요, 생각보다. 한 번씩 이 베어브릭에 이렇게 조금 약간, 뭐랄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아티스트가 조금 그런 계열이 아닐까 싶네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 베이직이나 중복만 아니어라. 이게 점점 개수가 사라질수록 불안해집니다. 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제발. 아티스트. 역시 크립도 상관없다. 시크릿 상관없다. 자, 과연. 하나, 둘. 짠. 아, 젤리빈이네요. 이번 젤리빈은 일단 카드를 좀 봐야 이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블루베리하고 라즈베리가 섞인 그런 잼 같은 느낌이죠. 잼인지 아니 믹서 쉐이커인지, 어쨌든 네, 이번 젤리빈은 뭔가 과일 향이 물씬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장식용 이파리도 있네요. 자, 다음은 12번째 베어브릭.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지. 그러니까 의외로 플래그도 안 나왔네요. 아직 플래그가 좀 확률이 높은데, 웬일로 플래그가 안 나올 줄이야. 얘가 설마 플래그인가? 자, 어디. 하나, 둘, 짠! 오우! 보이즈! 자, 더 보이즈에 등장하는 뒤틀린 히어로 홀랜더인데, 프린팅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목이 조금 빠져있는데 자, 근데 제게 지금 프린팅이 원래 입이 이런가요? 지금 보시면은 입이 원래 좀 삐뚤어졌나? 어쨌든 얘가 조금 뭔가 볼썽사납게 입을 삐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다른 분의 홀랜더도 한번 봐봐야겠네요. 뭐 어쨌든 더 보이즈에 등장했던 홀랜더가 나왔고요. 자, 다음 몇 번째죠? 13번째인가요? 자, 이렇게 떼서 자, 이번엔 뭐가 나올지 아티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베이징만 아니어라 제발. 하나 둘 짠! 앗! 또 톰이 나왔네요. 아, 슬슬 중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톰이 나와버렸네요. 톰이 왜 지금 나오니?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중복이 한 번 더 나왔고요. 자, 제발 중복만 아니어라. 왜 얘만 방향이 다르죠? 네. 자, 제발 제발 아티스트 제가 원하는 거 하나만 나오면 제발 그러면은 솔직히 다 되는데 하나 둘 짠! 오! 이번엔 중복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 자, 이번에는 안노 히데아키 감독,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의 감독의 얘기를 다룬 만화책 감독 부적격 만화책이 맞을걸요? 아마 그 부부 이야기를 다룬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사실 본편을 안 봐서 일단 애기 같죠? 네, 아무래도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자식이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 세트가 나와야겠죠. 여기 울트라맨 복장을 하고 있는 젊은 안노 히데아키 여기까지 나와줘야 완세트가 되는데 자, 과연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긴장이 됩니다. 자, 이제 7개 남았는데 7개 안에서 지금 나와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오, 4개만 나오면 되네요. 일단 이러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4개만 나오면 되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게 문제죠. 네. 자, 다음은 페이지 1 나오지 마라, 중복도 나오지 마라. 하나 둘 짠! 아, 다행입니다. 패턴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패턴 시리즈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패턴은 사이케델릭이라고 합니다. 오, 허리가 되게 뻑뻑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오, 굉장히 이쁘네요. 이 윤기 그리고 이 특유의 진짜 그 사이케델릭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오, 패턴은 각각의 그 배어브릭 패턴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여러 개 모으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중복이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패턴이었고요. 자, 다음 몇 번째인지 세지도 않았네요. 일단 남은 걸로 셀까요?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이게. 자, 이제 여섯 마이너스 6. 네. 자, 이번엔 과연 뭐가 나올지. 아, 두렵네요. 과연 하나, 둘, 짠! 아, 중복이 나왔습니다. 젤리빈. 클리어 젤리빈이면은 볼만한데 이런 불투명 젤리빈은 딱히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점점 아티스트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다섯 개가 남았는데 일단 원하는 아티스트는 요건데 확실히 확률이 적네요. 확률이 더 똑같이 작은 이 MVH는 나왔는데 과연 이게 나올지 빌려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와주세요. 네, 자, 과연 두근두근 하나 둘 제발 하나 둘 짠! 아, 플래그. 아, 뭐 그래도 다행입니다. 중복은 아니라서. 자, 이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인지 사실 몰랐는데 가나라고 합니다. 네, 가나 국기가 이렇게 생겼었군요. 알아갑니다. 네, 어쨌든 가나가 나왔고요. 자, 앞으로 4개 남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손이 떨리는 것 같은데 아, 이러면은 안 되는데. 아, 자, 과연 베이징만 나오지 마라, 중복도 나오지 마라. 제발 하나 둘 짠! 아, 패턴이네요. 패턴 중복이 나왔습니다. 근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나와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 중복 들어가라. 어쨌든 중복이 나왔고요. 자, 3개 남았습니다. 자, 과연 필리어네요. 제발 제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능위대학기 울트라맨 복장도 안 나왔죠. 일단 다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근데 원래 베이직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이직이 지금 의외로 중복이 안 나왔습니다. 베이직을 좀 줄인 건지. 이러면 이제 베이직 나오던데. 과연. 하나, 둘, 짠! 이런. 진짜 베이직이 나와버렸네요. 아야! 이거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결국은 베이직 중복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 제 손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긴장을 했는지, 과연. 제발. 한 박스에 하나만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짠! 다행입니다. 어쨌든, 안노 히데아키 씨가 나왔네요. 자, 울트라맨 복장을 하고 있는 안노 히데아키의 젊은 시절, 감독 부적격이 나오는 버전인데, 실제로 안노 히데아키 씨가 굉장히 그 울트라맨의 오타쿠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 개 세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그나마. 근데, 빌리어네어가 안 나오네요. 과연 저 마지막은 무엇일지. 자, 과연. 마지막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저 살짝 식은땀 났거든요, 지금. 과연 제가 원하는 그 아티스트 빌리어네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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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짠! 마지막은 베이직으로 끝나네요. 결국은 베이직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완 세트로 구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그래도 꽤 잘 나온 듯 합니다. 네, 뭐 썩 나쁘지 않았던 결과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자, 이렇게 41탄을 모아보면은 요런 느낌인데, 그래도 제품 중에 3개가 빠진 거 치고는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이거 거기다가 일단 MVH도 나왔고요. 확률이 낮은 2점 몇 프로의 확률에 MVH도 나왔고, 무엇보다 요 시크릿, 슈퍼 시크릿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뱅크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 빌리어네어보다 이 뱅크시가 나올 확률이 더 낮습니다. 시크릿이기 때문에. 슈퍼시크릿은 모노쿠마라는 그 캐릭터인데, 어쨌든 그 슈퍼시크릿은 안 나온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뱅크시가 나와줘서 만족스럽네요, 일단은. 자, 이렇게 많은 베어브릭을 뽑았습니다. 다음 탄은 이제 42탄인데, 42탄도 일단 빠르게 품절이 날까봐 주문을 했는데 이제 곧 발매가 되거든요. 이 베어브릭 정규 시리즈가 그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나옵니다. 이제 하반기죠. 자, 과연 거기서는 원하는 아티스트를 뽑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자, 어쨌든 자, 저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실제 가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